대회 운영이 다소 좀 미숙한 대회로. 칠레 대 이탈리아전 때는 선수들이 난투극을 벌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경찰이 그라운드에 경기장에 들어가기도 하는 등뭐 대회도 그렇고 저 디자인도 그렇게 크게 히트를 치지 못해서 이 대회를 끝으로 저 디자인은 폐기가 됐습니다. 66년 잉글랜드 대회 때의 네트 디자인입니다. 아까 뒤에 이렇게 그 삼각 연결고리를 뒤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대각선으로 내렸죠. 저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70년 멕시코 대회 때 디자인입니다. 지금 브라질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것에 비해서 약간의 그 변형을 줬죠. 꺽쇠를 가지고. 네. 남미 스타일은 그 네트를 뒤로 훨씬 더 잡아 뺍니다. 유럽은 예컨대 여기가 좀 좁은 편이고요. 이렇게. 남미 스타일은 굉장히 좀 길죠. 제가 남미 축구인들한테 전통적으로 남미에서 저런 디자인을 쓰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이 골대를 통과해서 그물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남미 축구인들의 목표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짜릿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즐겨보려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74년에 독일 월드컵, 서독 월드컵 때 나온 디자인인데요. 요것은 최초로 그 파이버 글라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금속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이제 특수 재질을 사용한 이 골대가 되겠습니다. 특수 재질을 사용하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지대만 세움으로써 그물이 훨씬 더 출렁출렁하게 만들었죠. 뭔가 독일 냄새가 나지 않나요? 박스형 단정하고. 네. 요건 78년 아르헨티나 대회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미형은 네트를 저렇게 뒤로 쫙 잡아 빼는. 유럽 골대에 비해서는 길이가 좀 길죠? 네. 요거는 82년 스페인 대회 때입니다. 스페인은 그 유럽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남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인데, 아르헨티나 것에 비해서는 조금 드레시하게 늘어졌지만, 요 간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요건 86년 멕시코 대회 때인데요. 네. 독일식 박스형을 개량해가지고 남미식으로 뒤로 이렇게 쭉 잡아 늘렸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저 아르헨티나와 서독의 결승전 장면 같은데요. 90년 이탈리아 대회입니다. 뭐가 달라진 것 같으세요? 네, 그물 모양, 육각형입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든대요, 사각형보다. 근데 육각형이면 공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렇게 네트에 감기는, 네, 촥 감겨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전까지 네트는 이렇게 팽팽하게 조이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드레스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늘어지는 커튼형 디자인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회입니다. 미국 대회는 사소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기술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지지대를 세우지 않고, 네, 요 세로 지지대만 가지고 그물들이 다 이렇게 엮이고 섞이고 할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 거죠. 이 경우에는 골이 들어가면 네트 어디에 닿더라도 저 지지대가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그 지휘봉처럼 이렇게 팍 떨리는, 네,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98년 프랑스 대회 때인데요. 한국 대 벨기에 경기 사진 같네요. 다시 전형적인 유럽형으로 왔고요. 네. 근데 축구에는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축구 때문에 전쟁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전쟁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70년 월드컵 예선을 했는데요. 첫 경기 69년 6월 8일 온두라스가 엘살바도르를 1-0으로 이겼습니다. 일주일 뒤에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3-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두 경기 공이 온두라스에서 경기할 때는 엘살바도르 응원단이 가서 응원을 했겠죠. 네. 온두라스 응원단이 엘살바도르 응원단을 공격해가지고 딜이 주업했습니다. 그래서 막 다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경기를 할 때는 역시 온두라스 관중들이, 네. 그래서 그 엘살바도르 경찰이 소요죄, 그래가지고 국경 밖으로 그냥 트럭에다 실어서 갔다. 국경 밖으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골 득실 제도가 없을 때예요. 승패만 놓고 따질 때라서 이제 6월 28일, 2주 후에 제3국에서 경기를 하고 엘살바도르가 온두라스를 3-2로 물리치고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사실은 축구 때문에만 전쟁이 난 건 아니고요. 이때 그 온두라스의 경제권을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감정적으로는 좀 격화돼 있는 상태였는데 축구 때문에 확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월드컵 본선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7월 13일 날 엘살바도르가 선전포고를 하고 온두라스 국경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축구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여기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이 아닌데 네. 네. 82년 이제 스페인 월드컵 때 온두라스는 3승 1무로 이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에 이어서 조 2위였습니다. 이때 엘살바도르랑 온두라스가 예선 경기를 해서 0-0으로 비겼어요. 얼마나 전쟁 같았겠어요. 뭐, 지면 뭐 온두라스는 이미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온두라스의 마지막 상대는 멕시코입니다. 멕시코가 온두라스를 이기면 멕시코와 온두라스가 월드컵에 나갑니다. 근데 온두라스는 정말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멕시코와 0-0으로 비겼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월드컵 본선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온두라스에게 축복을, 온두라스에게 신의 가호를, 우리의 진정한 이웃 온두라스. 네. 69년에 전쟁하고 81년에 깨끗하게 화해했습니다. 네. 이게 스포츠가 가진 힘이죠. 가끔은